안녕하세요. 라크링글시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매니저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때마침 또 클라이언트한테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지금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Let me call you right back.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Let me call you right back.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는 동사들 있죠? 이 사역동사라는 말도 제가 무척이나 싫어하는데, 이 사역, 어디 끌려가가지고 이게 노동하는 느낌이잖아요. 이 사역동사라는 게 원래는 영어로 causative라 그래가지고, causative verb. 뭔가 일으키는, 뭔가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뭐뭐 하게 하는 그런 동사들을 causative verb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make, 그 다음에 have. 또 하나, let 있죠, let.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어. 보통 사람이 오는데 목적어가 없고 그 다음에는 바로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이 목적어 사람이 do 하도록 이 make하고 hav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계열의 동사들이고 let 다음에 목적어 do 이래가지고 목적어가 do 하도록 허가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 중에서도 let me do something 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et me call you right back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지금 다시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석이 될것 같죠.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요렇게 허가를 부탁하는 말이 되는데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허가를 부탁하는 말로 쓰이질 않고 Let me do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I'm gonna do. 내가 그렇게 할게요. 혹은 좀더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I'd like to do.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쓰입니다. Let me do something. 이 표현은 굉장히 polite하고 굉장히 confidence하고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표현은 casual하게도 쓰이고 또 formal하게도 쓰이고 informal하게도 쓰이고 아주 굉장히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 Let me know, 알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Let me know the project number, Let me know the site location, Let me know his phone number. 보통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Let me know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보통은 또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Let me give you an example. Let me give you draft. Let me give you final report. 이런 식으로 let me 되게 많이 쓰는 let me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알아둬야 될 표현이 call somebody right back이죠. call somebody right back. 이게 somebody 누군가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하다 이런 뜻인데 이 right back 대신에 back later 이래가지고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Let me call you back later this afternoo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Let me call you back later this afternoo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Let me call you right back 혹은 Let me call you back later 요 표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는 let me do something, let me know, let me do something 요 표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으로는 let me do something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Peace!